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마음이 열리게 하고 또한 어떤 깨우침을 갖게 하고 또한 깨달음의 그 씨앗이 심어지기를 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명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게을러서 그래도 많이 그 티벳 명상은 이렇게 생활 명상입니다. 생활 불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용해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번뇌,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번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 번뇌는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번뇌의 왕, 이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 번뇌 중에 번뇌의 왕, 모든 번뇌가 이 번뇌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명, 무지죠. 이 실상을 모른 것을 의미합니다. 실상을 몰라서 좋고 나쁘고 이게 집착과 또 뭐 탐욕, 또 욕망, 욕심, 그 다음에 이제 미움, 실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탐진치를 의미하거든요. 실상을 몰라서 그게 바로 치. 좋은 것을 갈망하고 좋아하고 또한 가지려고 하고 그것은 탐,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그거는 진. 그 외에 오만과 또한 질투, 이렇게 더 미세한 이렇게 번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운 번뇌,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번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질투심, 시기 질투입니다.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집착이나 욕심이나 이런 아니면 분노보다는 더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이 번뇌가 좀 대표적인 번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아수라계와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수라계 아세요? 그거는 이제 반신 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수라계에서는 이제 그게 천국에 속하고 그러니까 천당에 속하거든요. 이제 천당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천상계와 또한 아수라계. 하지만 아수라계는 이 질투심 때문에 이제 모든 이런 그 윤회 육도에 그 대표적인 번뇌가 있어요. 아수라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그 질투라고 하고 인간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욕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잘 살지만 어쨌든 이 질투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잘 살고 있지만 이 질투 또한 경쟁심 또한 이 불행의 제일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 제가 한번 네팔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순례를 떠났어요. 거기서 어떤 산장에서 이제 방을 다 배지를 받고 그래서 산장이니까 뭐 그렇게 좋은 방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제 제 방을 받고 이제 좀 받아들였어요. 뭐 그렇게 그다지 좋은 방은 아니지만 뭐 받아들이는데 제가 다른 사람의 또 방을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 방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이런 경쟁심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또한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대체하는 저도 역시 한국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SNS 글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 이제 뭐 페북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뭐 100명 좋아요 하면 좀 기분 좋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봐요. 이제 또 보는데 또 다른 어떤 스님의 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뭐 3,000명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번 봐요. 이 스님의 글을. 그래서 읽어봐요. 읽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좀 약하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에요. 질투심은 그 남의 공덕을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투심을 잘 못 알아차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을 하는 쪽으로 이거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저 사람 깨달음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이 글이 뭐 별로 뭐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뭐랄까 명성도 있고 뭐 많이 알려졌고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교도 소개하고 이렇게 너무 어쨌든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스님이나 좋은 사람을 이렇게 질투심을 못 알아차려서 그 비판을 하게 돼요. 질투심의 대치법은 수희 찬탄이라고 해요. 수희 찬탄. 대치법이라고 하면 그 번뇌에 바로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은 해독을 하듯이 이렇게 해독제로 독을 먹으면 대치를 하듯이 이제 질투심의 반대는 그 수희 찬탄이에요. 수희 찬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공덕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덕을 인정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수희 찬탄은 어떤 마음이냐면 뭐 예를 들면 자식이 어떤 좋은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좋은 성적을 이제 학교에서 가져오면 기쁘잖아요. 그게 수희 찬탄이거든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 다른 사람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죠. 뭐 우리 올림픽 선수가 이제 잘하면 우리 기쁘잖아요. 그게 바로 수희 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 찬탄은 수행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알아차린다는 것은 오, 내가 질투심이 있네. 질투심을 질투심으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대치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웃이 좋은 자가용을 샀어요. 뭐 예를 들면 벤츠를 샀어요. 그럼 어떤 우리는 어떠세요? 사촌이 땅 사면 뭐라고 하죠? 배가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웃이 뭐 좋은 자가용을 몰고 다니면 좀 수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런 좋은 차를 살 수 있지? 할부야 할부 뭐 아니면 리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이나 그 사람의 공덕을 인정을 못해서 어쨌든 모든 좋은 것은 뭐 돈이나 뭐 좋은 자가용이나 뭐 잘생겼거나 뭐 뭐랄까 노래를 잘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공덕으로 갖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좋은 것은 공덕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공덕을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수희 찬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릴 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자가용을 모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희 찬탄 수행은 또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두 단계로. 첫 번째는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더욱 그 공덕이 커지기를 더욱 이제 예를 들면 그 스님 있잖아요.
더욱 그 공덕이 많아지기를, 더욱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두 단계로 하거든요. 그 아니면 그 벤츠를 타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공덕이 커지기를, 더 진정한 행복이 커지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하거든요. 이렇게 수위 찬탄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사람의 공덕이 우리에게 와요. 예를 들면 뭐 부재를 한 사람을 수위 찬탄을 하면 우리가 조금 부재런해져요. 지혜로운 사람을 수위 찬탄을 하면 우리가 조금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게으르고 뭐 이런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없는 것이 남한테 있을 때 그 사람의 공덕을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이제 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덕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방법이 수위 찬탄 수행은 공덕을 아주 그 뭐랄까 어려움 없이 쌓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방편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질투심이 일어날 때 수위 찬탄 수행으로 질투심을 대치를 할 수 있어요. 또 언제 우리가 수위 찬탄 수행을 할 수 있냐면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면 잘 나간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면 뭐 이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면 뭐 돈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니면 페북에 이렇게 SNS 이런 거 볼 때 뭐 어디 놀러 갔다 오잖아요. 그럼 함께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공원에 나가면 사람들이 좀 행복하잖아요. 이제 웃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사람의 행복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작은 행복을 찾았구나. 수위 찬탄합니다. 더 행복해지기를, 더 공덕이 많아지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다큐를 볼 때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원인이 되면 그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위 찬탄 수행을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질투심의 대치법으로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남을 뭐 예를 들면 비판을 할 때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수위 찬탄 수행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행복한 사람이나 뭐 잘 나가는 사람이나 뭐 잘생긴 사람이나 뭐를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저희가 또 수위 찬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공덕을 쌓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투심이 많아서 이 방편을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고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계기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수위 찬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서 경쟁심 또한 이렇게 남을 보고 또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대치를 할 수 있고 또 이 약간 저는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미국은 이 질투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질투심은 뭐 보편적이죠. 뭐 어디에도 있지만 그 미국은 약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오 괜찮아요. 나도 할 수 있다. 약간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찾았다면 어려운 세상에 작은 행복을 찾았다면 정말 우리가 수위 찬탄을 할 만하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수위찬탄 수행으로 공덕도 쌓고 또 작은 행복을 갖고 또 우리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항상 마음이 편안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